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요한 분기점이 온것 같습니다. 2월의 전황에서 러시아 대공세가 화두인데요. 지난 2월 14일에 태상호 기자님과 스트리밍을 한번 했고, 2월 20일에는 SBS 경제자유살롱에 출연해서 한번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4일 편이 스트리밍이다 보니까 시각 자료도 없고, 그때 좀 카메라 문제로 화질도 안 좋고, 그래서 이해가 어렵다, 뭐 이래서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일련을 한번 정리하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의 대공세설에 대해서 태상원 기자님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태상원 기자님의 분석에서 중요한 건 이분이 특별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추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부터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의 전문 분석관, 저도 놀랬는데 진짜 인맥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보 소스에서 얻은 의견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월 22일에 전황을 보면서 제가 14일 스트리밍 때 했던 예측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고 2월 전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니는 의미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러시아 대공세가 한다는 소문이 파다해서 과연 대공세는 어느 정도일까? 진짜일까? 뭐, 그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태상호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른쪽에 있는 남자, 태상호입니다. 이 기자님은 저 특별한 소스가 있는 게 특별한 소스는, 뭐, 그 우크라이나에 가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 전에 타임머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국에서 전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군사 연구가들과 특히 뭐 특수부대 관계자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을 거의 뭐 실시간으로 전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소스라면 소스고, 소스가 100% 맞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우리가 소스를 가지고서 예측을 해봤자 러시아가 안 하거나 우크라이나가 안 하면 소스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모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가장 이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 그리고 추세 중에 하나는 인지전이 너무 활발히 이루어져요. 양측에서 심리전을 너무해서 거짓된 정보를 인위적으로 흘립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모 교수님이 어떤 언론사에 모 사대에서 나온 정보라고 그러면서 그 정보를 인용해서 기사를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그 정보가 이모 사대에서 나온 정보라고 하고, 튀르키예 쪽 언론에 실렸던 게 원소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사드가 트루키예의 소스를 일부러 흘릴 이유도 없고, 트루키예가 굳이 모사드의 그 내부망을 뚫어서 그 정보를 뺄 필요도 없고, 저는 기자니까 저의 소스, 다른 군사 연구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달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22년 2월 24일, 개전이 됐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하루에 진격 거리를 400km로 두는 이런 정말 원대하고도 비합리적인 작전을 짰습니다. 6일 만에 그 넓은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를 다 먹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전쟁은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했던 작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했을 때랑 약간 흡사한 면도 있어서 그렇게 좀 너무 쉽게 보고 얕봤던 것 같습니다. 22년 3월달 남부전선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실시가 됐고, 헤르손을 점령을 했죠. 가장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바로 이때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고를 하자면 이때만 해도 러시아가 쉽게 승리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불가사의한 게 도대체 러시아 전략 목표가 뭔가? 이게 도대체 뭐냐? 키이우 점령해서 정권 세우는 거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돈바스 지역만 독립할 거냐? 아니면 그때 뭐 돈바스하고 크림을 연결하는 회랑 건설이냐? 아니면 드네프르강 동안을 점령하는 건데, 이 얘기는 아직 그때 잘안 나왔는데,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2차 세계대전 때 크게 벌어졌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1차로 멈추는 데가 다 그 드네프르강이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러시아가 그냥 끝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4월이 됩니다. 2022년 4월. 러시아군이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함께 돈바스를 점령하라는 명령이 크렘린에서 하달이 됩니다. 즉 푸틴이 돈바스는 꼭 점령해라 라는 명령이 하달이 되죠. 그래서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을 해요. 특히 수도 키이우하고 부차 등 전략적인 요충지를 탈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일부 지역을 탈환을 합니다. 이때 제가 주로 했던 얘기가 승산이 러시아한테 있는 것 같지만 군사적 점령하고 통치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전략 전술이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뭐 네 가지 모든 가설이 실현 불가능한 거다라는 게 이제 계속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적인 착오가 러시아의 착오, 모든 세계의 착오가 우크라이나의 저항 의지, 그 다음에 서방 세계의 지원 의지 이게 진짜 컸는데 맞습니다. 다들 러시아라는 거물이 들어오고 우크라이나가 순식간에 끝나면 서방 세계는 지원을 하지 않을 거다. 이거는 러시아가 이 작전을 세우는데도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그래서 그거 믿고 신속하게 점령을 위해서 지나치게 전력을 분산했고 의외로 러시아군이 전술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서방에서 주로 착각했던 거는 서방이 경제 제재가 꽤 빠른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했었죠. 우리 채널에서는 절대 경제 제재가 한꺼번에 쉽게 안 끝난다. 오래 갈 거다. 1년 이상 러시아는 버틸 수 있다. 그 얘기 여러 번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서방은 서방대로 경제 제재로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착오였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서방이 지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착오였죠. 그리고 이때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생각대로 잘 싸우고 러시아군이 생각대로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서 전황의 변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4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푸틴이 사실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안 간 거죠. 첫 번째 달에는 뭐 2월 말에 침공을 했으니까 3월 정도엔 그래도 정리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4월 들어와서 이러니까 조금 이제 푸틴이 점점 앞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2022년 5월 마리우폴에서 최후 저항하던 우크라이나 병력들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저항을 하다가 항복을 했으면은 별거 아니야 패배를 했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떤 나라의 어떤 전쟁이든지 뭔가 이 계기점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저항의 상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러시아한테는 좀 그렇게 좋게 되진 않아요, 상황이. 반면에 제2도시 히르키우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을 격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군 병력 가지고는 처음에 동원한 게 15만쯤 됐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돈바스 점령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시가를 해야 되는데 난 정말 이상한 게 러시아 독소전쟁에서 독일군을 막는데 모든 게 시가전 때문에 깨졌거든. 시가전이라는 게 정말 시간과 자원을 잡아먹는 늪이에요. 그런데 이런 점령은 도시를 점령하지 않으면 통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전을 해야 되는데 당시 러시아군이 드러난 실력으로 봐서는 시가전을 사실 시가전에서 압도적으로 있을 군대는 세상에 있나요 지금? 시가전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시가전에서 제일 좋은 전술이 뭐냐, CQB냐 뭐냐, CQB에서도 네이비 셀 방식이 좋냐, 델타 방식이 좋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가전에서 제일 좋은 방식은요, 우리 민간인들은 다 빼고 적의 민간인도 웬만하면 소개한 뒤에 모든 것을 부셔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병력이 안 들어가고 그냥 화력으로 때려부셔서 다 때려부시는 게 사실은 시가전에서 제일 좋아요. 문제는 소개를 안 시킨다는 거지. 소개할 틈을 안 두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러시아 애들이 분명히 이거 저기 보병으로 지금 시가전에 밀어넣을 수가 없다. 그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민간인 지역에 그냥 때려 부어서 화력전으로 갈 거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도시가 순수하게 포격으로 그렇게 가루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러시아가 이제 공격에 빠지는 거죠. 보병을 투입할 수는 없고 게다가 보병은 지칠 대로 지쳤고 벌써 3개월 됐으니까 교대 병력도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과잉 소모를 해버렸고 아무래도 명색이 세계 2위의 군대라는 애들이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냐 싶을 정도로 이제 사태가 터졌고 이래서 분명히 민간인 지역을 초토화시키면서 이제 세계 여론의 등을 지는 이런 일을 벌어질 거가 제일 걱정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때부터 막 마구마구 포격전이 감행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후방에서는 조직할 수가 있고 전투 의지를 높이고 세계 여론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몰려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리고 2022년 6월부터 이 스네이크 섬이 우크라이나 군에게 이제 탈환이 되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이마스라는 그 원거리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데사에 대한 위협이 점점 상세가 돼요. 4월부터 푸틴은 당황하게 됐잖아요. 근데 5월, 6월 되면서 상황은 점점 꼬이게 되는 거예요. 서방 세계 지원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2022년 7월, 루안스크 방면에 우크라이나군의 마지막 저항 거점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론은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잘 싸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우세, 어느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우세가 된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돈바스를 점령하라고 했던 푸틴의 명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게 되고 이때쯤 7월에 푸틴은 살짝 안도를 했을 거예요. 이야, 그래도 좀 잘하면 되겠는데? 근데 상황은 푸틴이 원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2022년 8월에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방면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하게 되고요. 서방의 지원을 받은 무기체계,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하이마스 정도 받았다면 이제 더 많은 무기체계를 지원받아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그리고 서방 세계는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정보를 제공했을 뿐 목표를 정하고 타격을 하는 건 우크라이나군이 한다. 그 기라성 같은 서방 세계의 정보 역량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공군기지까지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2022년 9월에 돌아서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역병의, 그러니까 지금 상비사단의 여력으로 전쟁을 어느 정도 끝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예비군 동원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만 명을 징집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다? 부분적 동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30만 명을 동원하면서 부분적 동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9월에 들어서면 푸틴은 똥줄이 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아, 헤르손 네 개 지역을 이 합법을 빙자해서 이제 강제 병합을 또 그때 하게 되죠. 우크라이나군은 신속하게 공세를 해서 북동쪽 키르키우 지역의 대부분을 탈환을 하게 되고요. 전쟁의 주도권을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잡게 됩니다.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주의 리만을 또 탈환을 하게 돼요. 즉 2022년 9월부터는 전쟁의 주도권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푸틴은 잠깐 한숨을 쉬었다가 9월부터는 이제 누군가 자기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자, 2022년 10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크림대교가 폭파가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미사일로 보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요 보복 대상이 어디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지점을 때립니다. 즉 에너지 인프라를 때린다는 것은 물론 군사적인 목적도 있지만 민간에 대한 이 전쟁을 지속하는 그런 사기를 저하시키겠다라는 그런 것이 큽니다. 그리고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아, 헤르손 지역의 합병을 야 이제는 공식이야, 이거는 합법이 공식적으로 됐어라고 발표를 하는데요. 더 웃긴 것은 일부 지역은 잘 아시듯이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전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합병을 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2022년 11월 우크라이나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탈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탈환을 하게 되고 러시아군은 도네프르강 동쪽으로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그 말씀하신 인프라를 공격한다는 건 이거 제가 5월 달에 얘기를 했던 건데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군사적 목표를 설정해서 지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전쟁에 후퇴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전쟁을 끝내는, 자기들 생각에 끝내는 방법은 민간인 괴롭히기죠. 그 계속해서 후방, 사실 지금 특정 지역에 집단적인 포탄이 떨어지지도 않아. 미사일 몇 발 여기 떨어졌다, 저기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낭비하고 있는데, 누구는 그거를 이제 비난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1년, 2년 전쟁 상태로 묶어두게 되면 결국 국가가 말라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서방은 서방대로 엄청난 이게 지원이 들어가고 세계가 고통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얘들이 뭐 어디 저기 휴전하자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인 괴롭히기 작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장기적으로 전시 상태로 지금 이번 공세는 결국 또다시 군사적인 대결로 들어가서
군사적으로 승부를 낼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괴롭혀서 못 살겠다, 죽겠다 할 때까지 말려 죽이는 작전을 지속할 것이냐, 요 지금 기로에 있는 게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12월이 됐습니다. 푸틴은 이때 그 핵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제가 똥줄이 탔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똥줄이 탄 정도가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 바지를 벗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 전쟁 위협을 실제로 하게 되죠. 전선은 고착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양측은 자 2022년 2월이 됐습니다. 바로 지금이죠. 지금 이 바흐무트 지역에는 연일 격전이 벌어지고 10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 1000명은 양측이 아니라 어떤 날에는 한 측에서만 10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거의 베르동 전투 같아요. 예, 예. 이게 정확하게 전사자의 숫자를 셀 수 없는 게 생각보다 이 전투 중에 실종자가 많다고 해요. 그만큼 전선의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거죠. 러시아는 전쟁 1주년을 맞아서 이제 공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병력과 장비를 집결을 시키고 있다는 첩보가 여기저기서 들어오는데 사실은 워낙에 지금 인지전과 심리전을 바탕으로 한 인지전이 너무 수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거는 분명히 러시아가 블러핑을 하는 거다. 러시아가 그냥 뻥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른 해외 국가들의 정보기관의 정보들을 조합해본 결과 병력이 집중되고 장비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에요. 언론들과 정보기관에서 이야기하는 다음 공세를 위해서 모아놓은 전력은 지금 대강보면 이렇습니다. 전차가 약 1800여 대, 장갑차가 3900여 대, 각종 화포가 3000문 이상, 그러니까 그 화포에는 로켓포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련장 로켓 이런 것도. 전투기가 400여 대, 그리고 헬기가 300여 대입니다. 그리고 병력이 3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30만 명의 병력을 모을 여력이 러시아에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병력을 분산시켜서 숨기는 건 쉬운데요. 장비들을 숨기기는 힘들죠. 뭐 물론 장비들을 모조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근데 이 정도 수량의 장비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려면 저는 30만 명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물론 정확히 30만 명은 아니고 또 30만 명도 어딘가에 거짓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십만 단위, 그러니까 뭐 10만, 20만 이상의 병력들이 모일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30만 명이라고 해서 전선에 30만 명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군대라는 게 한 30%밖에 전선에 있는 건 30%고 운영하는 병력까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크게 세 가지 질문인데 제가 기자님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진짜 대규모 공세가 있다면 어떤 양상으로 있을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전 전선에 어마어마한 공세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돌파하는 전기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고 공세를 한다면 어떤 목적, 어떤 전술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공세를 할 것이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이냐? 공세가 그럼 될 것이냐라는 그 공세를 뭐 보통 사람들이 3월 전에 할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심지어 뭐 2월 24일이랬다 이렇게 날짜까지 찍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정말 푸틴하고 신만 아는 것 같고요. 근데 연구가들이 이야기를 하길 2월 말일 안에 공세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방세계가 지원하는 전차들이 그 뒤에 들어올 예정이라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쟁이 일어난 1주년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날이 그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혹은 그 날에 다시 공세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유리한 고지. 그러니까 이 푸틴도 사실은 전쟁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지금 사실 1년도 푸틴의 예상에서는 너무 길게 온 겁니다. 그런데 6일에서 1년인데. 그렇죠. 6일에 무려 10배도 아니고 이게 몇 배입니까? 예, 그 푸틴 입장에서는 그리고 푸틴의 참모들은 6일간 전쟁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플랜 B가 있다고 해도 60일 이상 전쟁할 그런 계획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1년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유리한 고지를 지금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전쟁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죠? 예, 우크라이나가 가져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푸틴이
똥줄이 타서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핵카드를 만졌죠. 그러면 지금 뭔가 이 병력을 동원해서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공세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연구가들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최소한 돈바스 지역에 대한 확고한 이 확립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돈바스는 우리 러시아가 가져가자. 그러니까 전쟁, 우크라이나를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을 해도 석권을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을 러시아도 알고 있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돈바스는 먹어야 된다. 왜냐? 푸틴이 돈바스는 합병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러시아군은 돈바스는 꼭 먹어야 되는 땅입니다. 다음은 이 누적된 우크라이나군의 인적 피해와 그리고 서방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모되는 이 군수 자원에 의한 이 최적기 타격을 위한 시기라는 생각인 거죠.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잘 싸우는 것은 사실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세계 2위인 러시아와 세계 2위의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수치상 22가 넘는 그런 군사력을 가진 이 우크라이나가 이 서로 싸우면 장기간이 되면은 당연히 몸집이 큰 국가가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대공세를 해서 6개, 7개 도시로 쳐들어간다는 건 솔직히 무리다. 얘들이 그동안 보여준 실력으로. 그리고 아무리 무기를 모으고 병력을 모았다고 해도 그 수준이 될 만큼 지금 훈련이 이 짧은 기간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빨라도 2년인데 난 2년 걸려도 러시아 못할 것 같아.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서. 특정 방향에 밀고 나갈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얘들이 노리는 도시가 어딜까 정도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포리자까지 밀고 가면 참 좋겠죠. 근데 거기까지 못 갈 거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추상적인 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겁니다. 이게 뭐 점장이의 영역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자신들이 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땅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2월 22일 영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전황도를 보면 2월 14일 스트리밍에서 우리가 했던 예측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돈바스를 점령하려면 도네츠크, 루한스크라는 두 개의 도시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작년 9월에 역습을 할 때도 도시로 바로 공격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주변을 제압을 할 것이다. 이때 제가 주목한 지역이 스바토베와 스타로벨스크 라인이었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로벨스크에서 남북으로 전선을 형성하면서 동진하려고 했죠.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전면 반격이 어려우니까 이 남북 전선의 중심부인 바흐무트에 전력을 집중했습니다. 소위 공세적 방어라는 것이고 바흐무트에서 돌파구를 형성하면 우크라이나군의 남북 전쟁이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 이지움, 리만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위협을 받습니다. 이지움과 리만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를 보시던 분들은 많이 들어본 지명일 텐데 작년 전쟁에서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요충이죠. 그런데 여기가 왜 요충이냐면 지도를 보시면 리시칸스크, 리만, 이지움, 하르키오로 이어지는 도로와 함께 이곳이 하나의 산줄기, 즉 구릉들이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체가 평야지대인데 이쪽에 길다란 산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전략 요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군이 바흐무트를 돌파하게 되면 이 산줄기의 남측 사면을 위협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바흐무트의 돌파구를 허용하면 안 되고 또 그동안에 뭐 벨라루스가 참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 이제 병력이 분산되고 여기에 또 핵 위협에다가 그동안에 확대된 전선을 감당할 만큼 우크라이나군의 인력과 물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 등등이 겹치면서 러시아의 바흐무트 공세와 전전선에서 어떤 화력전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일단은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정체되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바흐무트같이 점의 공세로 전선을 막고 있다는 건 러시아군의 능력에 슬픈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군사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든 돈바스든 점령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러시아의 공세가 되려면 바흐무트 전선을 돌파한 다음에 그쪽으로 병력이 집중되어 진격하고 교두보가 확산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주변 다른 지역에서 추가적인 공세가 연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우크라이나군 전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전황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냥 바흐무트의 와그너 정규군도 아닌 겨우 바흐무트의 정규군도 아닌 와그너 그룹을 집어넣으면서 바흐무트조차도 점령을 못하고 일부에서 약간의 승리를 거둔 데 불과했죠. 아직 바흐무트 점령, 즉 돌파구에 송곳구멍을 내는 첫 단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바흐무트를 뭐 점령한다고 해도 돌파, 교두보 확보, 확산 이 단계로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될 것도 안, 그것도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공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흐무트 공세의 목적은 우크라이나군을 붙들기다. 바흐무트의 정규군이 아닌 와그너 그룹을 동원한 것도 이 기간 동안에 정규군을 훈련시키고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언제까지 러시아가 점의 공격으로 전선을 붙들고 있겠냐? 3, 4개월 정도 정체기 동안 동원했던 30만 병력을 훈련하고 준비해서 공세 전환하고 전선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군사 전문가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당연한 수순이고 사실은 전선에서 점의 공세를 한다는 자체가 러시아군에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돼서 예고되었던 대공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오늘 전황도를 보면 러시아군은 대공세란 말이 좀 무색하게 그들의 능력이나 전술면에서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여요. 돈바스 지역에서 리만, 이지움, 하르키오 산줄기를 중앙에 놓고 양쪽에서 지금 공세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흐무트만 찔러댈 때에 비교하면 규모가 달라지긴 했죠. 하지만 전체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도를 보면 양동도 없고 전 전선에 걸친 대공세도 없습니다. 결국 이번 공격은 이름을 붙여봤자 대공세가 아니라 돈바스 공세라고나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의 현재 전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공세가 너무 뻔해서 기습의 효과도 없고 이것도 갈아넣기 작전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의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러시아군의 피해가 더 클 것이고 지난번에 늘 말씀드렸지만 설사 어디서 돌파를 성공해서 좀 진격을 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군의 역습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고 워낙 지금 러시아군이 보급로가 길어서 공세에 성공해도 공세 종말점이 너무 빨리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모적인 공세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공세를 이번 전쟁 전체에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처음부터 이 대공세는 사실 언론에서 막 공세다 그러니까 막 대역전이 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번 공세는 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번 공세는 러시아가 지금의 전력으로는 방어, 잘해야 바흐무트 같은 점의 공세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러시아가 물자와 인력을 때려붓고 전선을 고착시킨 상태에서 후방에서 2, 3년간 노력을 해도 이 이상의 능력을 갖추기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인 겁니다. 이 이상의 능력을 갖추기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번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년간의 공세, 역전 속에서 전선이 한번 정리가 되고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재정비를 하는 우크라이나군과 후방에서 30만 병력 동원해서 재정비를 하는 러시아군이 맞붙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맞붙어서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이 맞붙는 장면을 보면서 양쪽 군대의 수준과 능력의 한계가 어디냐 그리고 이 군대의 능력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그 성장한 군대를 가지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를 보여준 지표가 이번 공세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는 이게 한계라는 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겁니다 아마. 이제 러시아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기전으로 가면서 우크라이나가 지쳐 떨어지거나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경제 파탄이 날 때까지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력 역시 현재선에서 고착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력이 계속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뭐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가고 갑자기 서방 국가들이 막 계속 지원할 것처럼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마 6월 이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지만 서방의 전차 지원이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중요한 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차의
지원하는 양도 별로 많지 않고 성능도 뭐 2세대, 2.5세대 전차 뭐 좋은 거 약간 있고 정비 어렵고 뭐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전차 지원이 무슨 효과를 가져오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전투기까지 아직 지원은 안 들어가지만 전차와 방공무기 지원으로 하나의 공격 부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이게 우크라이나 부분적이라고 해도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능력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은 전차 부족, 뭐 여러 가지 그 전술적 능력의 제한 때문에 방어적인 전투, 정말 어떤 역습, 방어 이런 능력으로 뽑아낼 수 있는 전투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공세 작전을 비록 소규모라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큽니다. 제한적이고 작은 지역 전투라도 전투 방식을 바꿀 수 있고요. 이 바꾸는 전투 방식은 당장 전선에 구멍을 내고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장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능력, 잠재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체된 군대와 성장하는 군대라는 등식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번에 드러나는 러시아군의 능력과 한계, 6월에서 8월 어쩌면 좀 천천히 해서 10월에 드러날 우크라이나군의 변화된 모습.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갑자기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로 나가서 뭐 저기 돈바스를 탈환하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고 해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전으로 갈 수도 없는 러시아는 어떻게 되냐? 이것이 이번 전쟁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얘기도 태기자님과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황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다 스케줄이 있으니까 갑자기 뭐 만나서 찍기도 어렵고 해서 제가 일단 혼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데는 기자님하고 계속 좀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있는데 정보 의견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2월 14일 스트리밍에 나와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리고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2월 공세에 대한 총평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